안녕하세요. 예, 간평 민법을 담당하는 김중현 강사입니다. 그 마무리를 앞두고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 좋을까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최신 판례를 처음엔 기획을 했는데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최신 판례 비중이 그닥 높지 않아요. 역시 조문의 비중이 확실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라고 해도 기존 법리를 확인한 내용들이 조금 대다수입니다. 해서 살짝 틀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갑을병 객관식 사례형을 상당히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주요 쟁점 정리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5개년 치 중에 나와 있는 문제 갑을병 위주로 좀 정리를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해요. 120분 안에 120문항을 풀고요. 마킹까지 모두 고려하면은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7시가 민법인데 민법 총칙 라인부터 제한 능력자부터 시작해서 대리 부재 쭉 가다가 갑을병이 나오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스킬도 함께 저랑 공부를 해 가면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것좀 이제 체크해 가 볼게요. 자, 바로 교재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문제 1번. 제한 능력자 파트 중에 성년 후견이 나왔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공부하는 게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중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 간의 관계인 채권행위 하나. 얘는 공부를 따로 안 하죠. 시험범위 아니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 목적. 바로 물권행위를 해요. 그래서 물권법이 규율하고 있고, 법률행위에서는 세 친구가 필요합니다. 주체 한 분,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시험 출제가 자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3요소에서 주체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시작 단계 권리 능력. 그리고 이분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의사 능력은 명문의 규정에 없다. 그래서 판례 법리를 기억을 잘 해가시고요. 특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와 관련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유추 적용하고 있는 그 사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지막, 행위 능력. 자, 여기서는 태아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권리 능력, 평등, 시기와 종기. 그래서 판례를 끝내시는 겁니다. 정지 조건설로 끝내주시고, 네 가지 불법 행위, 상속, 유증, 인지. 요 인지에만 CF를 거시면 되죠. 적극적인 인지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사례형으로 또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태아 쪽을 준비하셔야 돼요. 권리 능력 파트에서는. 이유인 즉슨 우리 수험생물도 모두 아시다시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 입법자들에게 개정법 촉구를 했는데 결국 입법자들이 개정을 못했어요. 현재 자기 낙태죄, 그리고 의사의 동의 낙태죄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수험 출제자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환기 고려 차원에서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쪽 구간은 새 친구를 이제 공파합니다. 지금 출제 포커스가 보니까 성년 후견으로 나왔거든요. 사법시험이 마지막에 냈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 수험생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 아닌 이외에 다른 자가 나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률 자체는 위헌이다. 나는 지금 멀쩡한데 왜 내가 스스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외의 제3자들의 청구를 허용하느냐. 특히 여기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공익권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것. 봐라. 이미 입법자들은 알고 있다. 그쵸. 본인 의사를 고려하도록 무조건 요구를 해놨고 절차가 단단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이기 때문에 이 지문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필수적 고려죠. 따라서 주의를 요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야, 중현아,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어때?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고려해 볼게. 그 고려해 볼게가 꼭 그 친구의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죠. 의사의 반하여도 가능하다. 고려만 하면 된다. 이 두 문장을 이제 챙겨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건 관련돼서는 질병, 장애, 노령 세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들어가는 게 정신적 제약이니까 여기서 CF를 또 다 거셔야 돼요. 경제 이런 거 안 됩니다. 신체적 제약 이런 것도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 결여죠. 단순 부족은 피한정 후견으로 갈지언정 지속적 결여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을 보면 원칙 X 이렇게 거시면 되겠다. 그리고 예외 두 가지 암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이 지정해준 행위, 그리고 요 부분이 기출이 타영에서도 잘 나오죠. 일상생활 용품. 자, 그리고 엔드 요건이에요. 그죠? 엔드 오 아니죠. 거나 아니고 고예요. 일상생활 용품에 필요하고 하고 거나 오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 다운.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분이 무조건 강제돼요. 법정 대리인으로서 성년, 후견인, 직권, 강제, 선임입니다. 무조건 두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객관식 들어가면 항상 무조건 언제나 항상 예외를 상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원칙 직권 강제 무조건. 그래서 항상 나와도 동그라미, 무조건 나와도 동그라미, 언제 나와도 동그라미예요. 무조건 항상 언제.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얘는 공백기가 있어서는 진짜 안 돼요.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명 가능하고 법인도 돼요. 이게 미성년자와 다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인이고 자연인이다. 요 정도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가 없다? 동의권이 없어요. 이분은 요 밑에 잤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 자체가 지속적 결여되어 있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심신상실자란 말이에요.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해도 그 동의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다 써버렸네요. 능력. 이 부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볼까요? 자, 갑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함이 없이 끊고, 지금 이 부분은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대요. 그러면 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하시라는 거야. 얘는 나올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자, 그 후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해도 여전히 취소 가능하다. 지금 한 지문 나왔고,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지문,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죠. 법정 대리인 을. 요거 관련 판례 하나 시행칙 라인으로 정리를 해가 볼까요? 강행 규정과 신의칙이 충돌하는 것, 이게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법이 추구하는 제1의 원칙.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된다.
법적 안정성. 근데 신의칙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달리 판단한단 말이에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거지. 따라서 강행규정이라는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칙이 충돌하면 요 분이 일단 원칙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례들을 굳이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이런 질문 하나 챙겨가지고. 그리고 유동적 무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다 강행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증권거래법. 딱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법이라든지 좀 다른 영역까지 넘어가는 건 제가 뺐고요.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하는 거 신식 위반 아니다. 의사 무능력자 국토계획법 허가 안 받았다. 사립학교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싹 다 무효 주장 신식 위반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칙 위반으로 막아버리면 강행 규정 자체가 잠탈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이, 니은 디귿이 바로 요분들과 관련돼서, 요분들과 관련돼서 VS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험이다. 정리를 해볼까요? 확실히 조문 위주로 잘 나오더라고요. 미성년자 신용카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낼 법도 했는데 대부분 다 조문 위주로 낸다라는 겁니다. 제한 여자 상대방 보호 확인 좀 해볼게요. 차례대로 갑니다. 차례대로. 자, 제한 여자 상대방 보호 첫 번째 법정 대리인 동의있음 증명. 깔끔하죠.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명시묵시 가능하다. 그리고 그 묵시 동의와 관련돼서 신용카드 계약에서 연령 계산하는 거, 소득 계산에 소득 고려해가지고 우리 만 18세 친구, 만 19세 친구.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이 개정됐죠. 개정됐어요. 요거 하나만 혹시 주의를 요하니까 요건 그냥 글씨 막 쓸게요. 공선법에서는 만 18세라고 해놨습니다. 얘는 선거권자 연령이에요. 그렇죠? 얘는 선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이 부분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성년 의제에 관련된 내용 보면요. 우리는 사법관계를 규율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내용 기억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여기서 신용카드 사안이 있으니까 복습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안. 물품 구매 계약은 결국 취소 불가가 나왔다. 물품 구매 계약 최종 결론 취소 불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게 간단하게 심플한 거고요. 기타 등등 다른 건 변론으로 하고요.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추인 또는 법정 추인 제도. 얘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음 중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갑을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양강 행위 등을 했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보세요. 여기는 이행의 청구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여기는 이행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청구가 키워드예요. 맞죠? 청구가. 받는 건 안 돼요. 받는 건. 그 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그리고 강제 집행. 어떤 느낌이냐면요.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두 가지는 어떤 영역이든 항상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권 대리에서의 묵시적 주인, 일부 이행. 즉 채권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오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묵시적 승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고 여기는 대표적인 처분행위입니다. 그 대상 권리라든지 대상 목적물을 처분했는데 이거를 다시 취소해서 무로 돌리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법적 안정성의 위해라는 거지. 이미 이런 행위들이 와서 상대방에게 법적 안정성이 안착이 됐는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